어서 오세요. 굿모닝, 굿모닝. 별일 없으세요? 야, 한 주에 네 번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매일 만나면서 여러분께 제가 한 줄 숙제를 드리는데 숙제하셨죠? 숙제하셨죠? 제가 척합니다. 아, 농담이고 제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또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숙제하시나 안 하시나 아마 찔찔하실 거예요. 숙제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 나눌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나눌게요.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고 따르며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따르고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아야지 따르고 우리가 만나고 닮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은 경우 말로 전도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도 잘 모르고 나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나요? 좀 어폐 같지 않나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뭘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도 못 만나고 나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증거가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나도 제대로 모르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나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언행으로 많은 자들에게 오해시켜서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추락한 것이 아닐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죠? 세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다고. 잠시만요, 좀 마실게요. 여러분 한 잔 드세요. 네.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 당연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지만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못 만난 자라고 여러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이 9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났지만 계속해서 만나며 교제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제도 하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복신앙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고 매일 매순간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났고 한 번쯤 만났고 계속 안 만나고 만났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났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매순간 만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진짜 증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이 없으시고 일편다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복하셨어요. 아멘. 땡.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즉 진짜 크리스찬이며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서 우리 역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진짜 크리스찬 성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20%에서 30%, 40%, 50%,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를 만나야 진짜 크리스찬이 되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자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물론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그들의 언행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미리 조금 맛보게 된다면 대략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 어떤 만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진지 뭐 울든지 마음이 가볍든지 뭐 부드럽든지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뭐 찔림받아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든 이런 저런 걸 통해서 삶이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본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본인 위에 살지 않고 예수님 위에 사는 거 그런 자들이 예수님 만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나야지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잠시 저를 기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만나주세요. 저 꼭 만나고 싶어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진짜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진짜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날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네.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우리 Just Jesus. 아, 커피, 감사합니다. 드로의 커피 타임은 우리 Just Jesus에서 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들어오셔서 저와 한 잔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 만나시고 진짜 승리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궁금한 거를 저희가 좋아요 시간 이어서 나눌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